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우리 건강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원형이다. 그러므로 이 활성산소를 무효화하는 산화방지제, 항산화제가 가장 건강에 유익한 물질이다. 이 항산화제는 채식에만 있다. 동물성에도 가끔 조금씩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 동물이 먹고 저장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건강식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채식이다. 왜 채식이 건강식인 줄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이렇게 쫙 설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채식이 건강식인 이유가 있는 건 뭐냐면은 섬유질입니다. 섬유질. 이 동물성 음식에는 또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식물성 음식에만 있는 이 섬유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섬유질, 어젯밤에 우리가 저녁 시간에 이 재생, 그렇죠? 재생을 배우면서 우리가 섬유질, 뭐 폐섬유화, 뭐 이런 거 하면서 섬유질 얘기를 했는데, 그런 섬유질이 아니고, 이 식물성 섬유질로서 구성물질은 탄수화물입니다. 특수한 탄수화물로서 우리 몸에서 소화할 수 없는 그런 탄수화물이 식물성 음식에는 또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탄수화물들을 일컬어 우리가 섬유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섬유질은 이렇게 이렇게 질긴 배추 이런 섬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섬유질이고 또 어떤 특수한 액체 같은 건데 이게 묵처럼 그렇게 생긴 섬유질도 있고 그래서 얘들이 이제 뭐 하냐 하면 우리 장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장 청소를 해줍니다. 그래서 장벽에 끼어 있는 이런 찌꺼기들 또는 나쁜 물질들을 이렇게 녹이고 그다음에 또이 닦아서 제거하고 그래서 이 장을 청소하고 있어요. 이 장이 섬유질로 청소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은 장내 세균.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대장균이라고 불렀는데, 대장균의 종류가 뭐 하나밖에 없는 줄로 그렇게 옛날에 우리들은 배웠습니다. 거대학에서. 근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장 안에서 살고 있는 세균들이 여러 종류예요. 그래서 이 세균들의 그 여러 종류의 세균들이 아주 이상적인 비율이 있어야 돼. 그래서 A, B, C, D, E, F, G 이런 A, B, C, D, E, F, G 일곱 종류의 장내 세균이 있다면 이보다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A는 몇 프로고, B는 몇 프로고 이래 가지고 그 배합이 잘 맞아야 돼요. 그것이 그 장내 세균들의 그 비율, 배합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 현대의학에서 최근에 들어와서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요구르트를 먹어라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이제 서양에서는 많이 요구르트를 먹었는데. 그 요구르트는 뭐 때문에 먹어요? 유산균. 그래서 유산균이라는 장내 세균도 있어. 근데 이 유산균도 몇 프로 정도는 있어야 돼. 한 18% 이 정도. 근데 이제 이런
근데 사람들이 술을 먹고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그다음에 이제 채식은 채소나 과일은 아주 거의 안 먹다시피 하고 그러면 섬유질이 없는 음식만 자꾸 먹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가 안 돼요? 장 청소가 안 돼. 네. 장 청소가 안 되면 우리 장이란 것은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돼 있어요. 장벽이 아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건 다빈 공간이 여기에 찌꺼기가 많이 낄수 있어요. 그러면 그 찌꺼기가 많이 끼면 그 나쁜 찌꺼기들을 좋아하는 장내 세균이 거기에 많이 꼬여. 그래서 나쁜 장내 세균 뭐한 2~3%밖에 2~3% 정도만 있어야 될그 나쁜 장내 세균이 이게 막 20%, 25%이래요. 늘어나 가지고 좋은 장내 세균, 유산균 이런 거는 자꾸 줄어드는 게. 그래서 유산균이 줄어든 경우에 요구르트를 먹으면 요구르트 안에 유산균이 있어서 장내 세균 배합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먹 필요 없어. 왜? 왜요? 섬유질만 먹으니까 찌꺼기가 별로 안 남아. 그래서 음식물 속에 있는 이 건강식 속에 있는 식물성 음식 속에 있는 이 섬유질이 계속 청소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뉴스타트를 시작해보면 자꾸 방구가 나와. 이제 그 방구를 옛날에는 안 나오던 방구들이 자꾸 나와요. 근데 그런 방구를 뉴스타트 방구라고 아시겠죠? 옛날에 이런 말 있죠. 보리밥을 먹으니까 자꾸 뭐예요? 방구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왜 그러냐면 이제 흰쌀밥에는 섬유질이 별로 없어요. 이제 현미에는 섬유질이 좀 있고. 그러니까 흰쌀밥을 먹다가 갑자기 뭐예요? 보리밥을 먹게 된다. 그럼 섬유질 많잖아요. 그 섬유질 때문에 장 청소가 잘 되는 거라. 그럼 장 청소가 잘 되면 어떤 장내 세균들이 못 살겠어? 찌꺼기 좋아하는 장내 세균들이 못 살지. 응? 그러니까 이 찌꺼기를 좋아하던 많이 번식했던 장내 세균이 갑자기 너무 보리밥 때문에. 그리고 보리에 쌈밥을 또 먹어. 그러니까 쌈 상추 속에 있는 그 섬유질하고 이런 섬유질이 갑자기 막 들어와. 과일도 먹고 감자도 먹지, 옥수수도 먹지. 섬유질이 막 왕창왕창 들어오면 이 찌꺼기 좋아하던 이 장내 세균들이 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내 세균들이 뭐라도 먹고 살아야 되냐? 그 섬유질이라도 먹고 살아야 돼. 근데 섬유질을 분해하는 물질을 내가지고 섬유질을 분해해서 조금씩 당분을 섭취하고 살게 돼요. 그 나쁜 장내 세균들이. 그렇게 되니까 섬유질이 탄수화물이니까 그걸 분해시키면 탄산가스가 자꾸 나와. 그래서 섬유질 많은 음식, 건강식을 시작하다 보면 이 방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탄산가스 방구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탄산가스 방구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리는 크고 가스의 양은 많아요. 그래서 방구를 껴보면 와, 내가 이런 큰 소리 나는 방구를 끼는 재주도냐 싶을 정도로 어떤 경우에는 강의실에 앉아있어도 뿡 나오려고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산책한다고 뿡뿡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 뉴스타트 이렇게 방구도 끼어가면서 재밌게 하라고 아직 자, 그게 이제 장내 세균이 그 찌개기 먹고 못된 장내 세균들이 못 살겠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이 나쁜 장내 세균들이 아 이곳에는 내가 살 데가 아니구나 해서 다 이제 퇴거해 버려. 그리고 그래서 좋은 장내 세균으로 대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트 같은 거 먹을 필요가 없어. 왜? 뉴스타트를 하고 있으면 저절로 뭐예요? 뉴스타트 방구 좀 끼다가 보면 장내 세균이 자연히 좋은 장내 세균으로 대체돼 버린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인간은 뉴스타트를 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자꾸 피하려고 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로 낭패를 봐. 아시겠죠? 뉴스타트를 하고 살게 돼 있어. 아마 이 세상 사람 전부 다 뉴스타트를 하고 살면 의사란 직업은 없어질 거고, 약국도 없어질 거고, 병원도 없어질 거고, 제약회사도 없어질 거고. 이렇게 되면 이런 세상이 이거 참 직장이 없어지겠어. 직장이 여러분. 그좀 가난하게 살아야 될것 같아. 요즘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월급쟁이 뭐 직장이 없어지니까 자연히 뭐 하는 사람이 많아지겠어. 자, 다 뉴스타트를 한다면 다 채소 과일 먹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자연히 무슨 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어? 농사하는 사람 많아지죠. 그렇게 되면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고. 그렇게 되면 공기 오염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 본래. 네? 아시겠죠? 근데 쓸데없는 삼겹살이나 술이나 처먹고 퍼먹고 안 피워야 될 담배도 빡빡 피워 쌓고 막 이래서 하니까 공기도 나빠지고 막 모든 게 오염이 돼가지고 막 병원 자꾸 생기고. 네? 이러니 막 제약회사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하고 막 약국도 필요하고 막 복잡해지는 거야. 알고 보면 이 뉴스타트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기본적 삶의 형태라고 생각하고 뉴스타트를 해야지. 이 뉴스타트를 마치 뭐 어떤 질병의 치료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따분해. 아, 재수없이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맨날 풀이나 먹고 이래서 막 뜻이 좋아야 되는데 뜻이 부정적이 돼. 그러면 뉴스타트 아무 소용없어.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섬유질이라는 게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오셔서 이제 뉴스타트 센터 오셔서 가끔 어느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 다 나는 똥을 한번 대변을 한번 시원하게 보려면 뭐한 일주일에 한번뭐뭐 닷새 한번막 이랬는데. 여기 오니까 웬 놈의 똥이 그렇게 자주 나오고, 똥 3일에 한번 이렇게 보던 사람이 뭐예요? 하루에 두 번. 예. 그렇게 하여튼 많이 쌀수록 좋습니다. 왜? 섬유질이 많이 들어가면 똥양이 많아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섬유질은 소화가 안 되는 거니까 똥 속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유질이 똥 속에 섞여서 뭐 하냐면 이 수분을 자꾸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똥 속에 섬유질이 많으면 섬유질이 수분을 품어가지고 똥이 아주 그 여러분 엊그제 먹은 가래떡 있죠? 그게 아주 부드러운 가래떡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부드럽고 좀 굵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부드럽고 굵을 때 여러분이 용을 안 쓰고 그냥 응 하면 쑥 빠지는 네.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쾌변이라 그럽니다. 쾌변. 건강한 사람의 쾌변을 뽑는 사람.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센터에 와서 뭐한 3, 4일 지내니까 뭐예요? 아이고 이거 막 3, 4일 만에 한 번씩 누던 똥을 막 하루에 두세 번씩 누운다고 막 기분 좋다고 막 그런 사람. 자, 그런데 이 섬유질이 없이 동물성 음식만 자꾸 먹으면 수분을 흡수하는 섬유질이 대변에 없잖아요. 그러면 대장에서 자꾸 수분을 오히려 대변 속에 있던 수분을 뺏깁니다. 대장이 자꾸 땡겨 가버려. 그러니까 똥이 어떻게 돼? 딱딱한 똥. 딱딱하면 이게 똥이 잘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변비에 잘 걸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대변 속에는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이 섬유질이 다 흡수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또 섬유질이 없으면 그 대변 속에 있는 나쁜 물질들이 도로 어떻게 해? 도로 또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나쁜 물질들이 대장으로 흡수되니까 대장암, 결장암, 직장암 이런 암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뉴스타트는 치료법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정상적인 생활 방식이야 이게. 자, 그래서 왜 채식이 이제 건강식인가?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섬유질, 그렇죠?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항산화제. 이렇게 딱딱해서 친구들한테 설명을 딱할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건강 지식을 딱 가지게 되면 여러분의 친구들도 얘기 듣고 야, 여러분을 다시 알아줘요. 야, 얘가 설악산 갔다 오더니 형 박사가 돼서 왔구나 이렇게.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뭐냐? 교과서에 다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영양소 균형입니다. 영양소 균형.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해서 이 3대 영양소의 비율이 맞아야 돼. 이 비율이 삐까닥해서 틀리면 세포들이 아주 고생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육식을 한다. 그럼 육식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먹대요. 고깃집, 한우집에 가가지고, 그렇죠? 고기 실컷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섭섭하니까, 이제 무슨 된장찌개 하고, 밥 쬐끔하고 아니면 냉면 찔끔 먹고 그냥 구색 맞추려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탄수화물 섭취가 아주 줄어들어요. 그 대신 뭐예요? 대부분이 다 뭐예요? 지방과 단백질입니다. 이런 비율은 암 걸리기 딱 좋은 비율입니다.
육식하면 암 걸리기 딱 좋게 돼 있는 거예요. 고기 자체가 뭐 독인 게 아니라 지방 자체가 무슨 암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비율 자체가. 그래서 본래 정상적인 비율은 탄수화물이 70%. 왜? 여러분, 우리 이 센터 건물도 운영을 해보면 어디에 비용이 제일 많이 나가게? 비용 제일 많이 드는데. 그렇죠. 난방, 냉방, 이 에너지 비용입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또 4개 하려고 또 뭐예요? 식자재. 이게 막대하게 들어가. 아시겠죠? 예. 사실, 뭐, 이번 끼처럼 이렇게, 요 정도 오시면 딱 좋긴 좋아요. 분위기도 딱 좋고, 이렇게 뭐 복잡하지도 않고, 적당한데, 이게 한 50명은 와줘야. 근데 이러면 요 정도에서는 진짜 빠듯합니다. 아시겠죠? 진짜. 계속 이렇게만 오면 운영 못해요, 사실은. 근데 또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또 누굴 통해 가지고 뭐예요? 예, 이렇게 후원금을 줘요. 그래서 이게 굴러가는 겁니다. 아슬아슬 하면서 굴러가요, 참. 예. 하나님 일들은 다 그래요. 야, 이거, 다음 달에 곤란한데? 이렇게 되면 또 누가 갑자기 뭐야? 이거, 쓰라고. 그래가지고, 참 묘하게, 제가 지금 35년을 이 뉴스타를 하고 있는데,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5년 동안을 뭐예요? 하여튼 지켜주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네, 그동안 도움을 주신 분들 참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야,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꼬셨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꼬심을 받거든.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꼬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그죠? 자, 그렇게 얘기해놓고 보니까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려고 그래. 근데, 야, 말 치고는 참 잘한 말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70%, 그 다음에 단백질은 15%, 지방은 15%면 이래서 100%가 되면 딱 좋아. 세포들은 이걸 원해요. 이렇게 비율이 딱 맞을 때, 세포들은 만약 활성산자가 와서 유전자를 때렸다, 유전자를 손상시켰다, 무슨 발암물질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유전자를 손상시켰다 할때 세포들이 저항을 잘해요. 그래도 나는 암세포 안 될래.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이 육식을 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탄수화물이 20%. 그 다음에 단백질하고 지방이 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포들이 아주 버거워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균형이 영양소의 균형을 깨뜨리는 그런 식생활을 계속하면 같은 활성산소가 오더라도 더 유전자가 쉽게 변질되고 정상세포들이 더 쉽게 암세포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 센터에 오셔가지고 이런 영양소 비율이 딱 떨어져 맞는 이런 건강식을 하시게 되면 세포들이 뭐예요? 우와, 이제 그러면 우리 암세포들도 정상세포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돌아가기 쉬운 그런 기본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게 왜 채식이 건강식인가의 제3의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이제 이래가지고 왜 채식이 건강식이냐면 1. 활성산소 2. 에? 섬유질 3. 에, 영양소 균형 딱 이렇게 딱 들이다 대면, 예, 상대방이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건강에 대해서 테레비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아요? 저 솔직한 말로 이 한국 방송국처럼 이 건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해야 돼. 근데 이 비전문가들이 막 나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시골,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이래요. 광주, 시내 그 시장에서, 재래식 시장에서 생선가게를 하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동안 일 열심히 해서 막 돈만 보고 막, 저면서 매일매일 막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암에 들컥 걸려서 남편이. 그래서 뒤로 돌아보니까 벌써 60이 넘었는데 뭐 하다가 볼일 다 봤어. 그럼 시장 바닥에서 돈벌이 안 하고 한다고 인생이 다간 거야.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가만 따져보니까 지금부터 먹고 충분히 뭐요? 뭐 화롭게는 못 살지만은 충분히 먹고 살 수는 있는 거라. 그래서 이두 부부가, 여보, 우리, 엄마, 내일 모레 죽더라도, 저기, 우리가, 시골에 땅 사놓은 데 가가지고, 거기다 집 조그만 거 하나 짓고, 뭐, 텃밭이나 가꾸고, 그래가지고, 재밌게 살다가, 이제, 안 걸린 판에, 이제 이거 뭐, 병원서 의사도 뭐 6개월밖에 못 산다 카이 시골 가서 그러다가 뭐 죽음 죽고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자 그래서 이제 텃밭 가꾸고 이제 고기 안 먹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누가 개똥쑥이 좋다 캐는 거라. 그래가지고 개똥쑥을 이제 가서 캐가지고 이제 집 주위에 심고 이래가지고 텃밭도 가꾸고 공기 좋은 데서 맑은 물도 마시고 신선한 채소, 과일 그래가지고 현미밥도 먹고 그러고 이제 개똥쑥을 많이 재배를 해가지고 개똥쑥 효소를 만들었대. 응? 효소란 게 그게 다 뭐요? 설탕물입니다. 예? 설탕이 있어야 이제 그게 발효가 되니까. 예.
한때 여러분 효소 바람이 드립다 불었잖아요. 나중에 그 검사소에서 정밀 검사해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효소는 무슨 효소? 다 설탕물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효소 끝났잖아요. 하여튼 대한민국 재밌는데요. 그 비전문가들. 그러니까 그 할머니, 생선장수 할머니, 할아버지가 뭘 알겠어. 그런데 그분들이, 그 남편 병이 싹 나버렸어, 아미. 그런데 소문이 난 거야. 그 방송국에서 초청을 했네. 어떻게 나왔냐. 그러니까 뭐 먹고 나왔다? 개똥쑥 효소 먹고 나왔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그렇죠. 돈 벌라고 아웅아웅하다 그것도 바꾸고 그래서 외부적 내면적 환경이 개선이 돼서 유전자가 꺼졌던 유전자 다 켜져서 면역력이 강화돼서 병이 나은 거를 갖다가 뭐라고? 개똥쑥이래네. 그러면 또 이제 그러면 개똥쑥으로 효소 만드는 방법을 이제 해보라. 이래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개똥쑥을 먹어보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 PD들, 그 건강 부분의 PD들의 사고방식이 왜 그렇게 세속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뭘 먹어서 낫다는 거야. 내 생각이 바뀌어서 생활 습관이 뭐예요? 다시 개선이 돼서 내부적, 외부적 환경에 변화가 와서 유전자가 회복이 된다.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하는 게 이게. 그래가지고 맨날 방송 보세요. 뭐 이번에는 또 뭐를 먹었니 뭐.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타트 출신들이 그런 것만 보고 앉아가지고 아저 이래서 하면 아마 가만 없습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이 왜 그렇게 빠져요? 그렇게 빠지는 거를 3000%로 빠진다고 그래요. 3000% 사람들 기분 나빠하더라고. 요즘은 3000%라는 지명 이름이 없어졌죠? 네? 있어요 아직도 3000%. 그 뭐 저 합했다며? 네? 그렇죠 4000 그렇죠. 네, 사천시하고 삼천포시하고 합해가지고 사천시가 됐죠. 삼천이 사천이 됐으니까 상당히. 그럼 그 왜 삼천포로 빠졌다는 말이 있는지 아세요? 네, 그 말이 참 재밌습니다. 그게 이제 옛날에 부산에서 진주 가는 기차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경전 남부선인가 뭐 그런 설로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삼량진인가 마산에서 그 삼천포로 가는 철로로 빠진대요. 그래서 이제 부산서 이제 삼천포로 가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삼천포로 가는 열차 한동을 맹 꼬랑지에 타고 간대. 근데 진주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 앞 메카는 사람들이 많고 삼천포 가는 꼬랑지는 주로 텅텅 비어 있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모르는 전 사람들이 진주 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 칸은 많이 비었다. 그래서 그거 타고 가다가 졸다가 보면 삼천포로 빠져 있대. 그래서 이 강의가 또 이렇게 되는 것도 삼천포로 빠지는 거야.
그 인생, 그 여러분이 뉴 스타트 잘 하시려면 이 빠지면 안 돼. 그렇죠. 잘 나가다가 휙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꾸 또 이 생선의 미련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생선은 어떠냐, 막,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소고기, 돼지고기는 막, 포기할 수 있는데, 예, 생선은 어떠냐,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스타트의 정신은 고기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항상 영양소 균형을 맞추려면 채식을 위주로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채식을 한다고 하는데 이 채식 자체가 부족한 데가 있어. 여러분 여기서야 다 여기 주방에서 다 해드리니까 이제 이것저것 해서 뭐예요? 이 균형이 잘 맞는데 집에서 이것저것 하려다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참 채식을 이렇게 균형지게 하려면은 참 주부들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단백질 섭취가 줄어든 거야. 그래서 이 단백질이란 것은 꼭 육식을 해야만 단백질이 있는 거 아니고 채식에도 단백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육식만큼은 많이 있는 게 아니지만은 그래서 사실 쌀에도 8% 내지 9% 는 단백질이요. 밀은 단백질 함량이 더 높아요. 14%. 그러니까 빵 먹는다, 쌀밥 먹는다 해서 단백질을 전혀 안 먹는 거는 뭐예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단백질은 자, 탄수화물이 70%가 단백질이 몇 프로 필요하다고요? 15%. 예. 그러면 빵 국수 먹으면 그 밀이니까 단백질 몇 프로요? 14%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채식한다고 해서 단백질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채식해도 다 기름 있어 없어? 콩기름, 깨기름, 채소에 다 기름 있어. 그러니까 그것들도 되게 10%, 15%씩 다 있어. 그러니까 채식을 하도록 돼 있어. 채식. 자, 그러나 어떤 특수한 상황이 됐다. 그래가지고 영 채식을 한다고 했는데 영 변변찮은 채식을 하게 됐다. 아따 저도 지난번 옛날에. 루마니아라는 곳을 갔습니다. 루마니아. 루마니아가 그 공산국가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차우체스큐라는 대통령이 아주 완전히 독재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루마니아는 가보면 다 농업지대야. 목장이고 뭐 밭이고 공장이라는 구경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참 가난하게 사는 나라고 이제 근근히 이제 농산물을 수출하고 주로 소고기 수출해. 소고기, 양고기. 그래가지고 차우체스큐가 돈이 필요하니까 국민들은 고기 못 먹게 해버렸어. 그래서 다 채식을 그래서 루마니아 가보니까요. 뚱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다 채식을 해가지고 여자들이 날씬해요. 네? 피부들이 깨끗하고 네?
거기 몸이 이게 먼저 막 띠룩띠룩 응? 살찐단 말이에요. 이야, 거기 가서 열흘 동안을 그 간호사들하고 의사 선생님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달라 그래서 건강 교육을 시켜줬는데, 아, 이 사람들이 돈이 없는지 하여튼 가난해요 가면. 아마 루마니아는 아직도 그렇게 좀 능력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간 게 벌써 한 20년 전인데. 갔더니, 아, 이건 바나나 하나 얻어먹기도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거 빵 이렇게 썰어가지고 한 두 쪼가리 내지 세 쪼가리 주고, 그 다음에 도마도 썰어서 주고, 그 다음에 오이 썰어서 주고, 그 다음에 닝닝한 무슨 차인지 모르게 차 한잔 하고, 그게 식사래. 이야, 죽여야 돼요. 그거 한 3-4일 먹고 나니까 막 배도 고프고 막 맛있는 거 생각이 막 나고 그렇게 되니까 막 고기도 생각나더라고 갑자기. 예, 네, 갑자기. 네. 그래가지고 열흘을 거기서 살다가 미국에 딱 도착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단골 그 한국 사람이 한 호텔. 뉴 서울 호텔이라는 호텔을 가면 그게 아래층에 식당이 있어요. 그럼 저는 뭐 그런 식당 한국 식당 가면 주로 먹는 게 냉면인데 냉면 아니면 비빔밥 뭐 뉴 스타트 한 사람 그밖에 없어. 근데 막 그때가 되니까요. 갈비도 먹고 싶고 뭐 막 고기고 뭐 다 먹고 싶어. 와. 그래서 이제 호텔 체크인 해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뭐 냉면 이런 건 생각 없고, 조기구이. 여러분, 미국 조기들은 큽니다. 미국 조기들은 한국 조기의 한 4배 정도 돼. 한 마리면 충분히 한국 쪽이 네 마리가 넣어. 뚝뚝뚝한 게 말입니다. 그래, 맛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러분, 세 마리. 그러니까 식당에서 못 먹겠어. 왜 사람들이 보면 뭐야 이상우 박사 생선 먹는다 이래서 가봐. 그래서 방에서 룸 서비스로 시킨다.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는 두 마리만 시켰는데 두 마리 먹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세 마리를 먹고 나니까 좀 기운이 돌아오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아침 봤잖아요. 기린들도 자기 부족한 게 있으면 땡겨 안 땡겨. 그렇게 땡길 때는 먹어야 돼. 아시겠죠? 하나님이 기린 보고 뼈 좀 먹어라 그랬는데 기린이 하나님 보고 나는 뉴 스타트 한다고요. 뉴스타트는 하나님 말 듣는 거지. 고기 끊는 게 뉴스타트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걸 뭐 한다 해요? 왜곡. 왜곡하지 마세요. 아, 고기 먹어도 되는구나 이러지 말라고. 그래서 야, 그러니까 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고기를 오래 안 먹고 이러면 고기 못 먹습니다. 냄새가 싫어. 고기 냄새. 특히 그 기름기가 많을 때는 그 기름 냄새 있잖아요. 그게 막 아주 역겨워요. 그래서 막 삼겹살은 솔직히 보기만 해도 이렇게 돼. 그래서 지금 저보고 소고기를 먹게 하려면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장조림을 맛있게 해오세요. 장조림. 왜 그래요? 장조림은 고기는 뭐예요? 기름이 싹, 기름을 쫙 빼야 돼. 삶아가지고 기름을 쫙 빼야 돼. 그래서 고기가 어떻게 해야 돼? 타박타박해야 돼. 그래서 찢으면 어떻게 해? 탁 결로 쫙 찢어서. 그거는 아직도 가끔 가다가 먹고 싶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제가, 미국을 가면, 장조름을 참 맛있게 하는 집사님이 있어. 그래서 그 집에 가면 꼭, 장조름을 딱 내놔. 그럼, 아, 맛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고기 먹었다가는 막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자, 딱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자 그렇게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근데 생선 먹는데 그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있는데 어떤 생선이 좋으냐?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없는데 성경을 보면 참이 성경책이라는 책이 좀 희한해요. 보면 이 먹는 얘기도 합니다. 성경책은. 자, 여기 레위기라는 책을 보면 레위기 이제 주로 먹는 얘기를 하는데 11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뭐 이런 말들이 쫙 나옵니다. 희한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이게 왜 이러냐? 이제 이거는 아직도 우리 과학자들이 뭐 이런 거를 연구해 볼 생각도 사실은 안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물에 살고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좋다.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거. 그럼 이렇게 되면 못 먹는 게막 왕창 못 먹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건다못 먹어. 좋아하는 거뭐 장어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영덕 대게 뭐 해삼 뭐 조개 뭐 이런 건다 이제 전복 이런 건다 자동적으로 탈락이야. 그럼 왜 그럴까? 그러니까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거는 생각해 보려고도 몇 가지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구워주는 그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싱싱한 갈치. 하다 토막내서 소금 뿌리고 해서 숯불에 탁 구워주면 막 끝내준다고. 근데 그것도 먹지 말라 이거요. 왜?
비늘 없잖아. 자, 응? 멸치 국물도 안 돼. 어? 비늘 없어. 그렇죠? 그래서 비늘 있는 거는 몇 가지 안 돼요. 뭐, 저기는 비늘이 있어. 그렇죠, 확실히. 그 다음에 뭐요? 뭐, 우럭, 돔, 연어. 뭐 그렇게 좋아해요? 아, 저는 연어를 좋아해요, 연어. 연어가 왜 그렇게 저는 맛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래서 연어는 한달 또는 두 달에 한번 정도는 먹고, 먹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제, 그래서, 연어 스시 초밥.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몇 가지 안 돼, 생선이. 그렇죠? 근데 이제 가만 보면, 이제 이런,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들은 상당히 깊은 바다에 살아, 주로. 주로 그래서 깨끗하게 살아. 그래서 플랑크톤을 먹고, 이렇게 바위, 뭐, 돔 같은 건 뭐예요? 바위에 뭐, 이끼 이런 것도 먹고. 그래서 먹는 게 굉장히 깨끗해요. 근데 이제 갈치니, 게니, 이런 조개니 이런 것들은 청소부에 알고 보면. 조개는 뭐 청소해요? 모래 청소한다고. 새우 이런 것들은 다 더러운 물에 살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먹는 게 좋은 거야, 확실히. 전 옛날에 전복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전복, 오징어, 오징어, 아이고, 맛있죠, 오징어. 오징어를 콱 이렇게 삶아가지고, 삶으면 오징어가 아주 하얀 게 통통해서 탁탁 자르면 하얀 동그라미가 착착 나오는데 그 초장에 딱 쥐어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막 쫄깃쫄깃하고 막 몰캉몰캉한 게 그냥. 그리고 막그 조개 그 요즘 사람들은 바지락이라 그러더라고. 그 바지락국 그거를 제칫국이라 그러죠. 제칫국을 또 얼마나 좋아했는지. 근데 그게 다그 재첩들은 다그 더러운 모래에 청소하고, 그 다음에 그 개들은, 그 뭐요, 그 죽은, 바다에서 죽은 것들, 이렇게 물속에 있는 그런 거 뜯어먹고, 갈치도 그렇고, 전복 이런 것들은, 그 콜타를 낀 바위 돌 같은 거 뭐요, 그거 빨아먹고, 이 하나님이 이런, 바다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그런 청소부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 그것들은 먹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먹을 만한 것은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거를 먹어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더 과학적으로 어떤 이유가 없을까? 왜냐하면 성경은 엉성하게 써놓은 것 같지만은 그걸 파고들어서 연구를 좀 해보면 큰 놀라운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 그래서 이제 우연히 제가 이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이 암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깊이 하다 보니까, 이 발암 물질, 유전자를 손상시켜가지고 암을 일으키는 이 발암 물질이 수천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수천 가지 발암 물질 중에서도 가장 이 암을 잘 일으키는 발암 물질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위암, 식도암, 간암을 일으키는 소위 그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 뭐냐고 하면은 아브라독소라는 그런 독소인데 이 독소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곰팡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간장, 된장, 그렇죠? 이 곰팡이 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암을 잘 일으키는, 그래서 그런 간장, 된장 뭐 이런 거를 장 종류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 아니에요. 그 아브라독소 섭취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 사람들이 간암, 위암이 세계 최고로 많아요. 그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발암 물질이 있냐 하면 아질산 아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아주 지독한 발암 물질인데 이 아질산 아민은 두 가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 아질산염과 아민이라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 아질산염은 이건 어디서 오냐면 질산염으로부터 와. 질산염이 절여지면 아질산염이 돼. 아시겠죠? 그럼 질산염은 어디서 오냐? 채소에서 와.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질산염을 아주 많이 섭취하고 그런데 그 채소를 절였다. 예를 들어서 뭐 닭꽝이나 뭐 김치 뭐 이게 다 채소가 절여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김치 이런 데 아질산염이 많아. 근데 아질산염은 전혀 암을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요게 아민하고 합하면 이제 이게 지독한 발암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민은 어디서 오냐? 이게 해물에서 와. 근데 모든 해물은 다 아민이 있는데 그각 해물에 따라서 이 아민 함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아민 함량이 제일 높은 게 뭐냐? 게, 오징어, 이런 거야. 새우. 이런 것들은, 여러분,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잖아. 그렇죠? 그 냄새가 아민 냄새. 오징어. 근데 돔 같은데 아민 함량을 재보면 오징어가 돔의 200배가 더 많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비늘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이런 해물들은 아민 함량이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아질산 아민 형성이 잘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통계 보니까 뭐 경상도 사람들이 간암 위암에 걸리는 확률이 제일 높다고 그러는데 경상도 사람들이 아질산 아민 섭취량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뭐냐하면 젓갈 김치에는 뭐가 많아? 아질산 아민이 많아. 거기다가 이 아민은 어디서 와? 경상 사람들은 김치에다가 뭐 갈치도 넣고 어리구르리니 온갖 그 잡것들을 다 넣어요. 그러니까 그 아민 함량이 많은 것들을 많이 넣으니까 김치독이 젓갈 김치독은 아질산 아민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성경은 이 레위기서라는 책이 한
기록된 게한 25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뭐예요? 참 우리가 야, 그렇구나. 이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책이니까 생명책이니까 이런 아직도 이 뭘 먹어라 먹지 말라라는 것이 이 과학적으로도 뭐예요? 이게 신빙성이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막 이 정도면 여러분이 이제 건강한 식생활이 어떤 식생활인지 잘 아시겠죠? 그렇죠? 혹시 음식에 대해서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렇죠? 야, 이제 뭐, 예? 김. 아, 김이 약을 많이 친다 그래서 좀, 문제는 문제인데, 뭐, 김 막 그렇게 많이 먹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음식 가지고 너무 발발 떨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음식을 100% 건강하게 먹을 수는 없어요, 사실. 그 불가능해. 그래서, 저도 김을 좋아해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막,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그저 싹 입맛 돋을 만큼, 살짝.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야, 이거 뭐, 근데, 뭐, 약 안 친 거다, 뭐 이래 싸도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이게, 진짜 청정 공기 마시려면 하와이를 가든지 술을 내야지. 그렇죠. 에? 아마존. 아마존 너무 멀어. 비행기 너무 오래 타고 가야 돼. 예? 야, 미역 다시마. 좋아요. 예? 벌꿀. 벌꿀이나 설탕이나 그게 그거요. 어? 설탕보다 벌꿀에 무슨 다른 미네랄 뭐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들었다는 거지. 뭐 꿀이나 설탕이나 그 성분 자체는 설탕이죠. 그럼 뭐 일부러 꿀이 좋단다, 꿀 많이 먹자 그러진 마세요. 그렇지, 백설탕, 흰설탕은 이제 하얗게 만들라고 보니까 이게 그냥 탈색제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막 설탕보다는 꿀이 좀 순수하겠죠, 그렇죠? 예? 글쎄, 뭐, 저는 뭐, 국수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예.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밀가루를 뭐,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거 인정 안 해요. 그 뭐, 흰설탕, 흰밀가루, 뭐, 흰밥, 뭐, 이래 쌌는데, 뭐 흰밥은 먹으면서 흰밀가루 뭐 이거는 좀 그건 말이 좀 안 돼요. 방부제 없는 게 어디서요 요즘에? 밀가루 방부제 많이 친대요. 근데 그거 뭐 방부제 친 거 피하다 보면 먹을 것도 없어. 그 너무 발발 떨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제가 한마디 할게요. 이게 음식이란 거는 여덟 가지 기본 여건 중에 하나라는 거 아시겠죠? 이거를 뭐 지금 현재 우리 식품
조달 그 현황으로는 100% 내가 스스로 농사를 안 짓는 한 불가능해요. 내가 스스로 농사를 지어도 이게 문제인데. 근데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꼭꼭 부산에 사셨는데 제가 한국 오면은 꼭꼭 이제 아들도 볼겸 뉴스타트도 할겸 이제 꼭꼭 뉴스타 프로그램에 참가하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부산서 오시면서 요즘은 구하기도 좀 쉽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기똥차게 좋아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양 밀크 캐러멜이라는 겁니다. 그 노랑색하게, 그 애기 천사 셋이, 삼양 밀크. 근데 그게 일제예요, 일제. 일제 그 어느 회사에서 나오면 모리나가, 그래서 이제 모리나가 우유 회사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우유를 잘 배합해서 일본 사람들이 이 과자 계통 참 끝내줘요. 일본 사람들이 그 과자 만드는 그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우리 말로 생과자. 나마카시인가? 이런 거 기똥차게 마시는 거 있죠. 이 사람들 옛날부터 일본 사람들이 이 미적 감각이 아주 예민해가지고 이 맛도 아주 그냥 따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제가 뭐 6살, 7살 이럴 텐데 그 삼양 그때는 밀크라 그러지 않고 미루쿠, 캐러멜우. 삼양 미륵국 캐러멜 그거 한 가기면 천국이야. 그렇게 좋아한 거를 우리 어머니 이제 기억하시고 이 60대 중반을 넘은 아들을 보러 온다고 그 미륵국 캐러멜을 사오세요. 그 요즘 사기 좀 힘들어. 요즘은 롯데에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나와요. 근데, 삼양 따라가기 힘들어. 요, 얼마 전에, 지난 기회에 어떤 부부가 오셨는데, 일본 여행 갔다 왔다 하면서 그거 사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직원들 다 나눠주고, 저는 몇개못 먹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가끔 하니까 그분들도 기억을 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오셨더라고. 근데 자, 그 제가 60대 중반을 넘어서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그거를 사다 주시는 그 사랑이 참, 참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끔 가다 한 개씩 까먹으면 유전자 잘 켜져요. 건강식은 아니지만. 그거를 알아라, 이거야. 이게 음식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면, 음식 때문에 유전자 끄면서 건강해봐야 그거 별로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미륵국 캐러멜만큼 건강식도 이상구 박사한테는 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데도 사랑이 빠지면 맨날 따지다가 볼일다 봐. 그게 잘못한 거야. 그 죄야. 이래서 하고. 그러다가 뭐 맨날 위축이 되고,
크라볼을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품게 돼. 그래서 이 신앙을 한다는 사람들이 맨날 꼬지꼬지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맨날 따져가지고 맨날 이 짜증을 내고 뭐이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요것 하나씩 막 가지고 트집을 잡고 막 다른 사람들 막저 사람 맨날 이러면 안 돼. 네. 그런 게 있다면 부드럽게 한번 앉아서 얘기해 보자. 이래야지. 네. 이거 참 자기 자신들에게 해로워. 아시겠죠? 어.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주방에서 무슨 맛이 제일 중요해? 손맛, 사랑맛.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아주 그냥. 그래서 뭐 재료 하나가 뭐 어떻고 그거 가지고 너무 큰일 나는 것처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앞으로 뉴스타 생활에 이 성공을 하려면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돼야 돼? 너그러워야 돼. 대범하게 해야 돼. 여러분이 그렇게 따지다 보면요. 어쩌다 보면 막못 먹을 걸 먹어서는 안될건 뭐요? 덜컥 먹는 적 있어 없어? 있으면 이제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한테 또 따져요. 내가 먹어. 너 이제 죽었어. 너 이제 유전자 이제 다 꺼져. 너 이제 이래가지고 뉴스타들 망쳐놓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스타 이 모든 것은 유두리가 있어야 돼. 네. 나쁘게 얘기하면 두리뭉술이 나쁘지만은 뭐예요? 않다고. 그거를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약간 이 두리뭉술이 좀 있기 때문에 막 어떤 사람 이 박사님이 저기 먹는다며. 이 박사님이 연어 먹는다며. 뭐 이래가 뭐 난리를 쳐. 아시겠죠? 거기 저 이상구 박사님 뉴스타 가지 마. 박사님 그 저 연어 먹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데? 생명,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자기를 너무 집요하게 자기 자신을 쑤셔대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건강식에, 그렇죠? 여기서, 정말 내가, 이 삼양밀크 캐러멜이 건강식은 그 자체로는 건강식이 알지라도, 그거 하나 입에 넣으면 참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고 네. 그런 뭐가 있어야 돼요? 멋대가리가 있어야 돼. 아시겠죠? 이 멋이 좀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렇죠. 우유 제품은 전반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예? 예? 치즈도 전반적으로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이 뉴스타트식 건강식만 하세요. 그러다가, 이게 침이 넘어가네. 저 미시령 터널 지나가지고, 거기 어느 동네인가? 그 백담사 그 근처에 그 가면 화덕 피자 집 있어.
화덕 피자 같으면 우리 저 강장로 사는 상파울로 그게 무슨 쇼핑센터지 거기에? 예? 네. 백화점이 아니에요. 그 모자 뭐 들어가는. 모에마. 예, 네, 모에마가 뭐큰 백화점이 있는데 거기에 화덕 피자를 굽는데 막 끝내줘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 와 맛있어.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이야 맛있다. 이제 그런 거에 빠지지는 말고 가끔 가다가 뭐예요? 야, 근데 이제 치즈란 게 그게 우유 제품이기 때문에 우유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우유 체질이 안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유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 소화 효소가 조금 부족해요, 유전적으로. 그래서 이 우유 제품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 자신도 그랬는데, 제가 몸이 아주 약했을 때는 도저히 우유 제품 못 먹었어. 아이스크림 조금만 먹어도 영, 뭐, 가스가 차고 난리를 쳤는데, 요즘은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그 무슨 치즈라 그랬더라? 하얀 치즈, 하얀 치즈. 예? 네? 예? 네? 모짜렐라 말고, 모짜렐라는 끈적끈적한 거고. 아, 그거는 블루, 그거는 저 스위스 치즈라고. 그건 좀, 에? 딱딱한 두부 같은 그걸 쫙 발라가지고 그 얄팍한 피자 만들어. 에? 고르곤졸라. 고르곤졸라. 예. 담백하고 고르곤졸라는 기름기도 별로 없고, 예, 그저 한두 쪽씩, 이건 이제,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거 지금 너무 생각하지 마. 그건 암 낳고 나서 볼 일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맛이란 것이 참 중요해요. 맛이란 것이 우리의 그 무드, 기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도 옛날에는 얼마나 엄격하게 건강식을 했는 줄 아세요? 예, 막 엄격에 극치를 달리던 사람이에요, 제가. 응? 예, 뭐. 생식을 한다, 캐싸면서. 쌀도 밥을 해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침에 이제 벤츠 타고 출근하는데, 병원을 출근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비닐로 봉지에다가, 물하고 현미쌀하고 탁, 좀 넣으면, 현미쌀이 어떻게 해요? 네, 좀 물렁거려. 그래서 그거를, 현미사는 나는 건강식한다. 그때는 아무래도 살이 안 찌더라고. 그리고 소화가 잘안 되고. 왜? 기분 좋게 먹지 않고. 막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라면 먹다가 들키면 혼을 내고, 그러니까 얘들이 그냥 화장실에 숨어가지고 라면을 먹고, 이렇게 난리를 친, 내가 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얘들이 결국은 뭐 어떻게 될게? 건강식 주구다 안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거다 이렇고 이렇다 율법대로만 하지 말. 저 뭐요? 부드럽게 그 사랑이라는 양념을 넣어 가지고. 응?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 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이 음식물 강의하고 이거 질문하라는 말을 제가 잘안 해요. 오늘 질문하라 해놓으면 또 나온다고 또 요거는 어떠냐 또 요거는 그런 찌질한 생각 이제는 뭐요?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이제 먹어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잘 밀고 나가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